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성장주들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 시장도 어제 강세를 보인 뒤 오늘은 양지수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3,250선 가까이 사상 최고가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3,200선 부근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1.5%대 낙폭으로 3,2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이 5거래일 만에 1조 8천억 원 이상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반면 1조 원 이상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5거래일 만에 7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회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현재 1.6%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977선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원자재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알루미늄, 구리 관련주들 강세이고요. 조선주들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낙폭을 보인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고요. 또 역대 최대 증거금을 모으면서 IPO 기대주로 꼽혔던 SKI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 첫날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22%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1,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저희 한 시간 동안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참여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제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다시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뭐 나스닥 지수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 이제 오늘 이제 상장이 됐던 SKIET 이런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따상을 들어가진 좀 전혀 못하고 뭐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많이 좀 들어왔었겠지만 또 매도 나가는 물량들도 빨리 나가자 하는 물량들도 좀 있을 거고요. 또 시장 자체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막 변동성들이 막 지금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뭐 공포 물량보다는 어제 오른 것을 딱 빨리 좀 챙겨두자 하지 이런 마인드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SKIET도 일단은 뭐 공모 받은 거 어차피 뭐 아침에 더블로 올랐던 것들 뭐 바로 팔면 수익 나니까 빨리 이것도 수익 챙겨 나가자는 물량들도 있을 거고 오늘 하락이 나오는 거 오히려 뭐 매수 기회다 하면서만 매수도 몰리고 하니까 거래가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거래가 지금 여기로 많이 집중이 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좀 많이 좀 수급들이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뭐 수급적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분위기는 이제 오늘 중으로 대부분 좀 완화가 좀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안 좋았다고 하기보다는 금요일날 오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하락으로 바뀐 거거든요.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이 다시 다 까지고 기술주들 위주로 빠지고 그다음에 뭐 다 경기 민감주들은 버텨줬지만은 기술주들이 빠진 이유는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금요일에 뭐 테이퍼링 이슈가 좀 멀어졌다, 좀 테이퍼링 이슈 완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올라왔지만은 어제는 다시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표는 소매 지표였구나, 소비자 물가지수였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살펴봐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물량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내일 밤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오늘 가장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뭐 알루미늄이나 백금도 있고요. 뭐 철강, 구리, 그다음에 지금 또 목재 관련주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 또 올라오고 있고 또 내일 또 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해가지고 기술주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조금 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저녁에 있고 또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뭐 그것만 가지고만 포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시세 좀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뭐 한두 종목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뭔가 이야기 해줄 때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세 좀 조정 줄 때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계속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 측면에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이 SKI 테크놀로지 영향도 더해져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잠잠해질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죠. 좀 관련된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해 보시고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들 당분간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수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뉴스를 놓고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서 시장이 빠지고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서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회사들 가치가 이제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저가 평가될 수도 있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제 통화를 이제까지 풀어놨던 거를 다시 이제 긴축 정책이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된다. 이제까지 완화 정책 펼쳤던 거에 테이퍼링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인플레이션 항상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이제까지 예를 들면은 10,000짜리 종목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이 10,000짜리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가치가 고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같은 뉴스를 보고 장이 떨어지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같은 뉴스를 보고 장이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아니 같은 뉴스를 보고 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오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거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사실은 뉴스라는 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준은 지금처럼 수급장일 때 수급 때문에 또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장일 때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기술적인 지표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나스닥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제 보면은 전에 이제 나스닥도 올라갈 때 전고점 인근에 지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도 항상 중간 라인 한 21선 120선 인근에서 한번 찍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1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라고 추세는 지금 살아있다고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3250선이 고비일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 구간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면은 개별주 측면에서는 아직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하락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던 2950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와버리면은 정말 이제 추세가 전환되거나 하락 추세를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당에서 조정을 좀 주고 오히려 내려오면 저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같은 상황을 놓고 장이 빠지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장이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맨날 1위비 하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준은 그냥 차트 상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흐름은 아직도 살아있다.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 빠지면은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아직은 주식 전체 비중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건 내줄 건 내주고 또 가져올 거는 내가 눈에 봤던 종목들,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사고 싶다, 많이 빠졌다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그 종목을 다시 담으셔야죠. 주식 전체적인 비중을 늘릴 만한 시장은 아니고 주식 내 포트 내에서 주식 비중 내에서는 순환매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이제 하루 빠졌다고 걱정하시고 하루 올랐다고 좋아하시면 우리 자체가 시장이 1위 1비 한다고 우리 자체가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매매가 1위 1비가 되면 손실만 커지거든요. 오늘 손절했다가 내일 올라가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빠졌다고 또 손절하고 이러면 계속 손실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매매 확실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매매를 좀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확실한 종목이라 확신이 있으면 내려올 때 또 살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올라갈 때 박스권 상단에서 또 팔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이제 일배하지 마세요.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밀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 지수 차트를 현재 3250선 박스권에서 좀 저항에 부딪힌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고 개별주 위주로 좀 길게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드린 시장 분석과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퀴즈도 풀고 이 종목의 매매 전략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고수의 픽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정답이 뭔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다양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인데요. 에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저번에 SM이 또 나왔었죠. 오늘 퀴즈는 어떤 퀴즈인지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은 되게 비슷하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2만 원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종목은 아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3월 22일에 저희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제 세 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네 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이 네 번째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름 들으시면 이제 바로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힌트도 사실 지난번에 힌트에서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지난번에 GM에서 선정한 이제 우수 업체. 그러니까 GM이 이제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같이 좀 생각이 되겠죠. 근데 자동차 기업이고,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종목이고,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면은 다들 아실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지난 며칠 전에 나왔던 그 엔터테인먼트랑 굉장히 이름 비슷해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뭐 자동차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려 네 번이나 나온 종목이라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 자동차 관련주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전까지 세 번 동안 힌트를 다 똑같이 주셨나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번째인지 기억이 못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아마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가 아마 만 원대 중후반대 아마 여러 번 추천을 드렸을 것 같고, 그 이후에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 보셨다고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내고 나오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이제 A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주와 우리 이제 이수만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회사와 아주 이제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하는 일을 아주 말씀드리면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조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주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A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종목도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전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려 사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은 수익 인증해 주셔도 좋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고수의 픽 종목들을 매일 다섯 분께 드리고 있는데, 드리기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리고 또 혹시 어떻게 쓰셨는지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보시지만은 정말 좋은 종목도 많이 날아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가지고 못 사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날아가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 인증을 해주시면은 이분들은 정말 우리 고스피 종목들을 쓰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수익 인증도 해주십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A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힌트 부족입니다. 방송이 1년 5개월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힌트 공급난이에요. 어떡해요? 없습니까? 일단은 네. 아까 이제 그 고수의 픽을 네. 말씀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그러면 저희가 고수의 픽을 드리면 좋은 종목도 많이 드리는데 네. 기존에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하고 사세요라고 하면은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애정에 빠져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종목들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사랑의 이니셜을 두 개를 써서 넣어주시면 오늘의 세 글자의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랑, 러브가 아니라 한글의 그거 이니셜이라는 거죠. 이름 힌트 잠깐 간단하게 한 개 드렸습니다. 자, A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나왔던 엔터주, 그 종목과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2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게임빌 매수가 53,850원, 비중 10%입니다. 너무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지난 4월 19일 최고가 찍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4만 500원입니다. 이분 걱정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매수가가 너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슈팅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빠질 폭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SKIT 상장 했을 때 따상 들어가고, 따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거의 이제 더블 가격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비중도 많이 늘으셔가지고, 지금 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다고 아침부터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 슈팅 나가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항상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런 걸 자꾸 배우고 오시는데 가는 종목을 잡아서 더 빠르게 수익을 낸다 이런 그 매매들을 자꾸 여러분들 배우고 오시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있죠. 그런 기법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이제 고수들이 초보들한테 그런 기법들을 저는 가르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으라고 해놓고 베타에 나면 사실 그걸 보여주지 않고 빨리 가는 종목들만 선정해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솔직히 보여주는 매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법들 자꾸 낚이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게임비 같은 경우는 코인원 지분 인수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13% 정도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많이 올라왔는데 반대로 많이 오른 후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자체도 좀 내려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 뉴스를 절정으로 고점을 찍고 도로 내려오고 현재 120선 인근에서 겨우겨우 지지를 해주는 자리에 반대로 말하면은 현 구간 인근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이 깨지면 일단은 3만 7천원대까지는 예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지금 4만 450원인데 4만 원이 깨진다면은 일단은 좀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이제 뭐 SKIT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이 리턴만 생각을 하시고 하이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하세요. 가는 종목을 타시면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가치가 높으니까 하이 리턴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하이 리스크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공을 못한 매매 내가 빠르게 하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성공을 못했으면은 리스크가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방법인데 지금 못하고 다 맞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4만원까지 손절가 생각하시고 빠르게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빌은 손절가 4만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지켜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넷마블 매수가 14만 5,500원, 비중 30%입니다. 요새 하락세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 19일에 고가 기록하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분도 매수가 높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올라왔다가 네.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입니다. 조정이고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슈들도 받을 것들이 많죠. 뭐 엔터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이제 매출도 이제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슈가 좀 각각 뿌려져 있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면 전체 반년 정도의 흐름상으로도 바닥권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도 원래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지만은 지금 비중이 30%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하실 것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대신에 나중에 15만 원 정도 넘어가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고가에 많이 가 계셔가지고요. 나중에 혹시나 빠지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그 여력은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서 15만 원 넘어갈 때는 좀 비중 축소 좀 해보시고요. 지금은 사실은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은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 웬만하면은 삼가시고 일단은 15만 원 보고 나머지 잔량은요. 뭐 진짜 좀 시간만 좀 투자하시면 17만원, 18만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홀딩 의견을 놓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하락이 아니라 조정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비중이 30%라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해 주시고 그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5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13만 2,700원, 비중 9%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던데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문자인데 지금 개장 이후에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12만 3,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뭐 올해 지난달 뭐 지난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할 정도면 이 얘기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뉴스에서 보셨다는 얘기거든요. 뉴스에서 보셨다는 얘기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지금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거나 이런 다음에 이게 이제 뉴스화되고 여러분들한테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이제 레포트 뉴스들 이것들이 나올 때면 저는 이제 그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거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 종목 정리할 때 됐구나 슬슬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뉴스들은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니고 1년 후에 봤을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봤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뭐 한 뭐 2년 3년씩 기다리려고 사신 건 아니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최소한 뭐 한두 달 안에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시는 건 오히려 좀 늦다고 좀 생각이 들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120선까지 좀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줄이고 언제 들어가시는 게 낫냐면 그래도 한 11만 5천에서 11만 6천 원까지는 지금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11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전에 이제 올라갈 때도 한번 지지를 줬던 구간들, 저항선 돌파했던 구간들, 지지 나왔던 구간이 한 11만 5천 원 인근 구간이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생각하신다면은 11만 5천 원 인근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이후에 12만 원은 언저리 정도에 사시는 게 낫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데서 사시는 건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올 때 같은 가격이라도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좀 롱텀으로 가진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아예 추가 매수는 11만 5천 원 인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숏으로 짧게 보고 짧은 매매를 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구간을 차라리 줄였다가 다시 사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평선도 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실 경우에는 좀 보유해보셨다가 11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드렸고요. 짧게 보셨을 경우에는 지금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매수가 13만 원, 비중 20%입니다. 3년 전에 매수했어요. 매도 시기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인데 CJ가 오늘은 현재가가 10만 7천 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제 좀 상승 가능할까요, CJ가 아무래도 이제 기업 특성상 뭐 문화 콘텐츠 유통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매출적으로 가장 큰 거는 유통 쪽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흐름들이 요즘에 좀 좋거든요. CJ도 요즘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뭐라 해야 될까 지주사였죠. 지주사는 대부분 이제 수익을 배당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 관련된 뭐 배당 관련된 이슈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그래도 더 봐서 좀 두고 지켜보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는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 움직임이 뭐 테이퍼링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유동성이 축소되기 전까지는 지주회사의 수익성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뭐 그 업종의 흐름도 분명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지주회사의 성격상 같이 좀 현재 장세에 맞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보유해 보시다가 아마 올해 가을쯤이면은 13만 원이 좀 안 되더라도 가을쯤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준비해 보시는 게 가격적으로는 12만 원 이상부터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종목을 조금씩 교체해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력 사업의 업종의 업황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또 지주회사로서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가을쯤부터 조금씩 매도 전략 세워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을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에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다음 힌트 뭐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3% 정도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리 종목을 어제 이제 퀴즈 맞춰서 받으신 분들 지금 3% 수익이실 텐데 그만큼 이제 언제 매수를 하시느냐 그 또 미리 퀴즈를 푸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힌트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 기아, GM, 포드 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다 말씀을 아니 왜 업종을 아니 종목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웃으시는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굳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연예인들 이름으로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떠오르는 연예인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에 김수로 씨의 이름과 이니셜이 똑같다. 그리고 네. 김수로 씨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이제 홍콩 배우 이제
성룡 씨와 아마 두 글자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그러네요. 스펠링이 사실은 이분이 이 스펠링을 쓰진 않으실 겁니다. 두 글자가 이 스펠링을 쓰진 않겠지만 어거지로 갖다 붙여본다면은 실제로 앞에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룡이 아니고 실제로는 중국 발음 청룡이라고 아마 제키찬은 이제 잉글리시 이름이고 청룡이라고 하고 또 제 그 우리 주윤발 형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옛날 중국에서 따이공 하던 시절에 주윤발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따로 이제 주윤파 그렇게 진짜? 발음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합니까? 지금도 파는 정확합니다. 파는 정확합니다. 네. 룬파였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서 주윤발이라고 했다가 왜 못 알아듣지 서로 이제 소통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청룡의 성룡 형님의 한글로 발음했던 그 이니셜을 넣으시면은 오늘 정답 두 글자 세 글자가 나오니까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 힌트와 여러분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올지 정말 궁금한데 뒤에 두 글자 계속 영어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글로 적어주시는 거죠? 그럼요. 한글로 적어주시는데 점점 헷갈려지고 있어요. 한글 두 글자의 이니셜이 사랑, 김수로, 성룡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은 리을이라는 거네요. 맞나요? 아닌데? 시옷, 되게 헷갈린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S 시옷 리을을 넣어주실까봐 그게 아닌 거죠. 시옷 리을을 넣어주셔서 그거를 재밌게 잘 살리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살리시는지도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보셔서 그냥 시옷 리을을 넣고 한번 살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스펠링을 한글로 풀어서 이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하셨죠? 저만 이해 못한 거 아니겠죠? 자, L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 오늘을 고수의 픽이고 코스피에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마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앞으로 유통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늘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자, 이마트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16만 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이제 CJ가 왔다 갔었죠. 네. CJ가 이제 왔다 갔었고 이마트도 이제 유통업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아마 이마트도 뭐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부분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이마트만 딱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 마트 운영 오프라인 마트 운영과 예전에 이제 그 습배송이라는 이제 통해서 이마트 배송 서비스도 뭐 물론 하고 있지만은 이거 말고도 지금 이마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투자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마트가 지금 유통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거꾸로 이제 반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마트가 안 올라왔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마트가 작년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유통업 중에서 이마트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쇼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백화점주들처럼 오히려 이제 그런 쪽들은 지금부터 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마트가 사실상 지금까지 뭐 영업을 못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좀 들거든요. 이마트가 근데 물론 지금보다 뭐 영업 그 환경은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통업이 좋아지는데 굳이 이마트에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 말고 다른 종목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유통주들의 강세 속에서도 이마트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마트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BDI 매수가 7,030원, 비중 5%인데요. 4월 중순에 매수해서 목표가 만 원을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4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현재까지 5,920원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 원 보고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환기 종목이거든요. 이게 작년 1월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이 되면서 지금 환기 종목까지 지정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붙거나 뭐 관자가 붙거나 주자가 붙거나 이런 거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차트 보시면 여기 위에 살짝 노랗게 써 있습니다. 환. 환자란 얘기입니다. 환자란 얘기고 좀 노랗게 좀 붙어 있는 것들을 추가 매수까지 하신다. 라고 하시면 물론 5% 비중이기 때문에 소비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져가시면 모르겠지만은 추매를 보고 가시는 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상으로 사실 6,000원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번 전에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도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려오면은 잘못하면 5,000원 자리도 깨지고 한 4,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저점 완전히 4,000원까지 만약에 가면은 그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에 덜컥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환이나 관이나 뭐 주나 경이나 이런 거 붙어 있는 종목도 웬만하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제 덜컥 뭐 생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거래소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환자를 붙여놓고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냐 이렇게 하셔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거나 소비 중이니까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추가 매수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 괜히 이제 비중을 늘리시면 이 종목에 묶여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매도하진 않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0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TLB 매수가 53,00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 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작년 12월에 상장된 PCB 업체인 것 같습니다. 상장 좀 된 이후에 바로 사신 것 같은데 오늘 42,85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손절가를 한번 놓치셨죠. 손절가를 한번 놓쳤고 그러면 다음 손절가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손절가는 시청자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저가가 갱신되는 그때 지금 가격적으로 따지면 41,000원이거든요. 지금 흐름상으로도 사실 좋게 볼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쪽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TLB가 뭐 PCB가 뭐 앞으로 뭐 업황이 좋아질 수 있고 뭔가 이제 뭐 매출이 늘어나고 회사가 더 커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걸 다 떠나서 상장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계속 저가 흐름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진짜 본격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53,000원까지가 아니어도 한 48,000원, 47,000원 정도 와도 좀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1,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손절은 못해더라도 절반 정도는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바닥 잡히고 추가 매수해서 그때 만회하시면 되시니까요. 일단 41,000원대 절반 손절 말씀드리고 47,000원 정도에도 좀 절반 정도는 손절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추매 가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가격 47,000원과 41,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전자 매수가 159,000원, 비중 40%인데요. 요즘 계속 빠져서 걱정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LG전자도 이제 공매도 전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분도 비중도 크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많이 올라왔던 자리들도 있고 특히 모바일 시장을 철수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애플카 얘기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었고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공매도 재개되기 전에 슈팅이 많이 나와가지고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러니까 자꾸 내일만 보는 매매를 하시는데 최근에 아직 올랐으니까 내일도 올라갈 거야. 그 하루에 그 물리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일 또 올라가겠죠. 하루만 있다가 이틀만 있다가 하다가 덜컥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시면 LG전자도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지 이 종목이 전체 기계 높과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하락 추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14만 원에서 13만 9천 원 정도 되면은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박스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단 정도에서 지지될 걸 예상을 하고 또 120선 인근까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입형 때 지지되는 자리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13만 원대 후반에서 14만 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테니까 지금 보유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구간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 보유 혹은 추가 매수 정도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14만 원대 인근 구간을 좀 주의 있게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고 싶으셔도 지금은 좀 참아주시고요. 일단은 좀 보유하셨다가 13만 원 후반대에서 14만 원 정도까지 날려왔을 때 좀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전자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총 4번이 출제가 됐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L로 시작하는 3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SL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손해보셨던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슈팅 나오는 자리에서 거의 종목을 추천 안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눌림목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뭐 추세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저희 뭐 고가 인근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영역이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시가 잡아왔고 항상 저희가 똑같이 잡아오니까요. 25,75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오늘 만약에 퀴즈를 못 맞추셔가지고 어제 맞추시거나 그저께 맞추신 분들은 아침에 장초에 들어가셨으면 수익권이실 텐데 지금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오늘 종가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거나 또 내일 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아니 오늘 퀴즈 푸신 분은 또 내일 오전에 장 전에 미리 종목들을 받아보시겠죠. 그런 종목들을 또 대응해 보시면 되니까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미리 퀴즈 맞추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격 전략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SL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L로 시작하는 또 종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오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20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아, SL 정답은 맞춰주셨는데 힌트가 더 헷갈리고 어렵네요 하면서 울어주셨어요. 힌트 보따리 좀 무한대가 아닌가 봐요. 좀 바닥이 좀 드러나고 있나요? 바닥은 이미 뚫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이제 영혼의 부스러기까지 모아가지고 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종목이 쉬울수록 오히려 힌트가 어렵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차라리 길면 할 말이 많은데 종목이 짧기 때문에 또 SM하고 워낙 발음도 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린 힌트보다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써서 보내주셔도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참조해 쓰게요. 써먹게요. 이제 힌트 공모전을 10개씩 그렇죠.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정답 맞춰주셨고요. 자, 다음은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은 예전에 SL 매수를 하셨나 봐요. 수익률, 오늘도 이제 사진 문자가 왔는데 수익률이 4%, 10%, 7% 이렇게 수익 많이 나셨다고 합니다. 수익률 인증 왔고 김성현 전문가님 어제 노후를 싫어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서운하시잖아요.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고 눈부셔서 불편한 겁니다. 눈부셔서 불편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다고 하네요. 작년에 네. 눈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네. 김성현 전문가가 매년 저랑 이제 몇 년째 일하고 있으면 눈 내릴 때마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워딩이 몇 년째. 아유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네요. 감성이 너무 부족해 진짜. 그러니까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을 눈 부신 거라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6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힌트를 또 사랑이라고 드렸기 때문에 사랑의 대신 하트로 그리고 여기가 섬에 계시나 봐요. 섬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장세하고 같아요. 내일은 부디 봄바람이 불어주길이라고 또 예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봄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 계좌도 좀 올라오시고 또 이런 종목 이렇게 하락할 때일수록 내가 마음에 들고 있던 종목들도 같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접근해보시는 것도 물론 무엇인가 내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디서 물기로 오지 마시고 네. 포트폴리오를 일단 재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열심히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봐주시고요. 4707님께서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영재 고수님 힌트 짱입니다. 근데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김도연 앵커님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김도원이죠. 네, 김도원이었나요? 네, 저도 김도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가끔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원이고 다음에 이제 9804번님께서도 이제 우리 두 분에게 또 이제 찐 팬이라고 골수에피 가자 사랑해요 우리 전문가님들까지 이렇게 애청자님들이 오늘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손으로. 네, 또 무뚝뚝한 전문가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까지 모두 읽어보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델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죠. 네, 추풍 낙엽입니다.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인데요.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방이 더 열리게 될지 아니면 저점으로 만들고 반등을 성공하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200선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1.3% 내림세입니다. 3205선을 지나갑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도 정말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눈에 띄는데요. 개인은 오늘을 저가 기회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2조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강한 매수 우위가 집계는 되는데 상승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현 가는데 아우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없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모습인데요. 1.4% 내림세, 97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개인은 4거래일째 매수, 외국인은 4거래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장 초반에 관망하던 기관은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은 3,2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은 1,500억, 외국인도 1,5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시장을 받치고 있는 아이언맨 섹터죠. 바로 철강입니다. 국내외 건설 경기 회복 속에서 철광석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철강 수급 환경에 원재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체들이 당분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포스코를 제외하고 이 네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동양에스텍은 오늘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1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0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즉각적으로 퇴짜를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철도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호 AL과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특히 대호 AL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29% 상한가네요. 3,54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92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하락하는 섹터입니다. 전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별 이슈도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거래일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아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스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팔고 있습니다. 현재 4.8% 하락하면서 32,300원 을 지나가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5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저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 빠지면서 334,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양지수가 낙폭을 어느 정도 살짝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이상 매수해준 힘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상위 15위권 내에서는 오늘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이 유일하게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보안, 커머스 같은 신사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이 통신주들의 신사업 모멘텀도 주목해만 하는 포인트죠. 관련 소식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